화면 공유. 윤수현이 작업한 후회라는 곡이야. 윤수현. 네. 수현이는 뭐 큐베이스를 미리 조금 만져본 적이 있다 했잖아, 그지? 그냥 진짜 조금만 해봤어요. 아이, 또 겸손하기는. 아, 진짜요? 그래. 우리 한번 들어볼게. 후회라는 곡이에요. 박수. 상당히 감각적인 곡이네. 화음 쓰는 것도 그렇고, 어제 이제 리얼 기타 사용법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리얼 기타를 사용을 했다, 맞지? 네. 좋은데? 아주 애잔한 그런 곡이고, 하지만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코드 진행을 반복하는 그런 것만 조금. 야,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화음 진행이 계속 맴도는 것처럼 반복하는 거, 최근 들어가지고 그 대중음악에서 되게 심해졌잖아, 그지? 그런 맞아요. 음악들이, 좋은 면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쨌든 화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의미야. 그게 이제 실제로 나가서 곡을 만들 때는 괜찮을 거야. 근데 뮤지컬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요 만들듯이 음악 만들어 놓잖아? 그럼 백방 욕먹어. 감정선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똑같이 이렇게 계속 가냐고. 음악에서는 뭐 이런 곡들도 괜찮고,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건 하나 알아야 돼. 토요 레슨 때는 어떤 곡의 형태라도 상관없이 너네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뭐 보여줄 수 있는데, 공부해야 되는 방향은 굉장히 클래시컬한 방향으로 조금 어려운 진행 방식을 택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곡을 우리가 정규 그 레슨 과정에서는 조금 배제한다 이 뜻이야. 토요 레슨이나 금요 레슨 때 우리 전체 레슨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곡이라도 만들어서, 그래, 두개 악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했지. 어쨌든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만들면 되겠다. 첫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은데.
한 가지 지금 이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네. 피아노 칠때 베이스 처리를 자, 요렇게 치는 거랑 여기 베이스를 이렇게 치는 거랑 느낌이 다르지. 네. 그래서 베이스의 안정감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보다 옥타브로 더블링 하면은 베이스가 너무 거칠어지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요 밑에 요걸 짚고 그지? 훨씬 깊은 느낌이 들지. 네. 훨씬 깊은 느낌이 들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부가음이라는 게 있다. 에딩 톤. 그냥 아주 깔끔한 A 마이너 톤도 있지만 구화음. 솔을 추가해서 F 코드도 F 메이저 7. 그다음에 C 네. 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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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9이나 아니면 Add 2. 요런 음들 추가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네. 자, 다음. 이승현. 제목 콜라. 콜라 좋아해? 네, 좋아해요. 그래, 콜라 좋아하나? 내 앞에서 목소리 깔지 뭐. 아니, 저 근데 진짜 원래 말해. 네? 원래 뭐. 원래 이래요, 저.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 원래 이래요, 이런 거. 원래 목소리가 이런데요. 그래, 원래 이래요. 개선을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잘 하네. 자, 콜라라는 곡 한번 들어볼게. 그래. 아주 짧은 소품이지만 박수. 우리 박수 쳐줘야 돼. 우리는 음악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는 게딴게 없다. 딱한 가지. 그냥 내 곡의 제목 내가 붙여 넣는 거. 그 자존심이다. 제목 하나 내 걸로 만들고 내 곡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서로 박수 쳐주는 거. 이거밖에 없다. 잘했어. 콜라. 콜라 같은 상큼한 그런 느낌도 들고 어제 얘기해준 그 리얼 기타의 그 자동 연주되는 리듬 그거 이용한 것 같은데 맞나? 네, 맞아요.
잘 해봤네. 어찌됐건 이 리얼 기타 화질 되게 깨져 보이는데요. 화질 깨져 보이는 사람. 흐릿하게 보여요. 너네도 다 그래? 저는 잘 괜찮아요. 주성이가 문제인 걸로. 화면 깨끗하게 보이지? 다른 사람들. 네. 화면 공유되는 거 지금 깨끗하게 다 보일 텐데. 나는 별로 딴거 건드린 거 없어. 전부 다 원본 화질 이거 다 선택해 놔서 지금. 자, 리얼 기타 이거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한번더 얘기를 해주면, 리얼 기타는 기본적으로 솔로 음색. 그 핑거링을 통해가지고 솔로 연주를 하는, 그런. 근데 화음을 연주를 하면 지가 알아서 코드로 이렇게 스트로크하는, 스텀하는 그런 사운드로 바뀌어주거든. 근데 요거보다도 조금 더 스텀의 느낌. 위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강조해 주려면 코드 모드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코드. 이 스톰의 방향은 왼손에 있는 여기 업다운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 업, 이게 다운이고 이게 업.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왼 위에 이렇게 보이는 현을 이렇게 지판을 짚어 놓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소리를 내고 밑에서부터 소리를 긁어서 소리 낸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서부터 긁어서 소리 낸 거, 요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도샵을 누르면 뮤트 된 소리가 나. 요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패턴 모드를 가면, 패턴 모드로 가면 우리가 기타로 리듬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리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면 화음만 눌러주면은 연주를 지가 알아서 하는 그런 자동 연주 패턴 기능도 안에 내장이 돼 있지. 이렇게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펑키 리듬을 잘 한번 만들어 본것 같아. 콜라. 여러분들도 곡 만들 때 기타를, 이 리얼 기타를 가능하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번 해봐. 그럼 다른 악기 가지고 이렇게 내성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좀더 풍성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요 리얼 기타는 워낙 녹음도 잘돼 있고 소리가 되게 좋아. 오케이. 이승현 콜라 한번 잘 들어봤고, 다음 전미성. 미성이는 자장가라는 곡을 보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장 자장가를 들었더니 잘 뻔했네. 리액션. 누구야? 원준이지. 리액션 와 뭔데? 어? 뭐 어쩌라고? 내가 잘못했어? 아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뭘 깜짝 놀래? 좋아. 어쨌든 깔끔한데 밑에 이 바이올린 음색 밑에 그 이게 일렉트릭 피아노 올겐류에 가까운 일렉트릭 피아노 소리인데 이게 마크 2인가 마크 1인가 그런 종류인데 어쨌든 음색 잘 골랐네. 이런 음색도 딱히 얘기 안 해줬는데 찾아보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저 이연색 찾고 뭔가 몽롱한 음색 자체가 몽롱하지 자장가 딱 지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억나? 무슨 음색인지 A200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잠시만 기억이 안 나 마크 1 아니면 A200 맞아 A100이나 마크 1이겠지 콘탁에서 골라봤어? 네 저기 위에 있어 위에 A200 마크 1 마크 1은 약간 둔탁한 소리들이 들어 있는 거고 아마 A200 쪽이 아닐까. 아니네. A200이 둔탁한 소리네. 마크 1. 그 밴드 생활할 때 이 음색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던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이게 되게 저 우리가 비브라폰처럼 몽롱한 소리를 내니까 이런 느낌도 맞지만 근데 의외로 되게 리드미컬한 곡에도 많이 써. 밑에 이렇게 벨로시티를 세게 해서 세게 치면은 이렇게 디스토션 된 소리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세게 치면은 디스토션 되고 이렇게 되고 살살 치면은 되게 보시라운 소리는 그래서 이게 댐핑감이라 그래 이거를 액센트가 탁탁 붙는 이런 소리들을 그래서 음향에서 댐핑감이 되게 있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은 템포 한 100 정도? 아니다 105 정도 놓고 들어가지고 이런 정도의 리듬을 주고
요게 이제 전형적인 펑키 리듬인데 요게 이제 댐핑감이 엄청나지 요게 이게. 큰 북, 작은 북 요거보다 여기 레 눌렀을 때 나는 댐핑감보다 훨씬 댐핑감이 좋은 게 레 샵이야. 그지? 딱딱 끊이지, 그지? 요렇게 이제 같이 붙이면은 퀀타이즈 지금 안 했다마는 요런 류의 펑키 리듬을 만들 수가 있지. 펑키에는 반드시 거의 요런 마크원 계열의 우리 디지털 피아노 EP, 일렉트릭 피아노가 꼭 들어가는 편이다. 오케이, 미성이고 아주 자장자장 잘 들었고 마지막 현신이 첫 과제, 제목이 첫 과제야. 한번 들어볼게. 현신이 어디 갔노? 예. 얼굴이 안 나온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니는 그 후광을 그렇게 항상 맡고 있더라. 아, 해가 저쪽에 들어서. 와, 이걸 막 처음 딱 듣는데 스네어 드럼의 댐핑감이 막 작살이네. 빡빡거리네. 한번 들어보자 일단. 자, 첫 과제. 그래, 출력할 때 뒤에 여유 공간을 좀 줘라. 너무 탁. 아, 네. 끝나니까. 박수. 잘하네, 다들. 감각은 어쨌든 다 좋다. 감각은 좋아. 그래, 여기서 이제 진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화성학. 과 오케스트레이션 그 관현악법에 근거해 가지고 아주 정확한 편곡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지. 멜로디도 뭐 나쁘지 않게 괜찮고 근데 이제 드럼 소리에 스네어가 댐핑감은 좋은데 너무 커 소리가 드럼 소리도 직접 쳐가지고 드럼 소리가 지금 좀 약간 큰 것 같고 베이스에 비해서 이게 이 정도까지 밸런스가 드럼 소리가 크면 베이스 기타도 좀 더 이거보다 더 커야 되고 멜로디도 이거보다 좀 더 커야 될 거야 아마. 이 첫 부분은 그지 스네어 드럼만 너무 크지 그지? 스네어 드럼의 세기를 좀 조정을 하면은 약간 밸런스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정도? 오케이. 지금 형주가 있는데 형주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형주 것도 일단 들어보도록 하자. 형주는 항상 이렇게 수업 일지를 적어서 보냅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는 온갖 듣기 좋은 말을 남들에게 다 해주고 온갖 모진 말과 무뚝뚝한 표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다. 와, 드라마 겨우 서른 대사 중. 와, 야 뼈를 깎네. 딱 너를 보는 것 같은데. 와.
나현이가 어른 되기 전까지는 나도 몰랐는데 요즘은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무뚝뚝했던 것 같아 진짜. 근데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잘해주고 얘기 다 해주면서 참 아유 가슴 후벼 파는 대사일세.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나지만 현실의 각박함에 쫓겨 정작 중요한 것을 잊을 때가 많다. 지나치면 다시 되돌아볼 수 없는 것을. 형주가 작곡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자. 기가 막히네. 야 이거 참. 작곡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내 말이 주성아. 네. 작곡은 별게 아니야.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거 깊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생각을 옮기는 거야. 야 정말. 자 어른이 된다는 것 한번 들어볼게. 가슴 웅장해진다.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정말 잘 만들었지. 와. 밸런스 측면에서도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고, 우리 3학년들 이제 한 해 동안 한 반 학기 정도? 목표치가 이거라고 보면 되겠다.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악기를 잘 다루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요렇게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야. 대중가요처럼 그냥 이렇게 악기 몇 개 쓰는 거는 굉장히 쉽다는 걸 아마 어제 해보고 알았을 거야.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 목표는 오케스트라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어서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근사한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해놓고 나면 그 나머지들은 한마디로 밥이야 밥.
그냥 내가 원할 때 어디라도 어떤 음악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네들한테 내가 목표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음악을 자유자재로 좀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좀 해보자. 이런 뜻으로 아주 잘 만들었어. 뭐 나무랄 데 없어. 근데 이제 뭐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거, 그지? 악기를 요 사운드보다는 요렇게 조금 쓰면 좋겠다든지 뭐 조금 그런 것들은 본인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곡 구성도 나쁘지 않고 주제를 발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다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게 음악을 갖다가 구성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코드를 그냥 단순하게 한 네 번 반복해가지고 음악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는데 그런 것들은 분위기 있게 구성을 잘하는데 클래식 음악들 한번 봐봐. 주제를 만들고 모티브를 만들고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클래식 음악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 자, 어쨌든 우리 3학년들 곡 한번 다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 우리 4학년들 곡 한번 들어볼게요. 원준이 오랜만에 음악을 만들어 왔네. 이야. 매주 그래도 음악 했는데. 아, 그렇지. 그렇기는 네. 그런데 오디오만 딱 보내오니까 뭔가 오후. 야.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다들 낭만이 도나봐. 자, 오후라는 곡입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고 얘기할게요. 내가 DJ가 된 것 같아. 갑니다. 전형적인 오후의 어떤 주제를 나타낸 걸로는 안 들렸는데 전형적이진 않은데 되게 독특한데 어쨌든 오후라고 그러니까 또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고 되게 재밌네. 어쨌든 박수. 효진이 근데 요 앞에 요거 나오고 나서 어디냐 여기에 지금 베이스 쪽에 그러니까 베이스 쪽에 나오는 브라스 그러니까 금관악기가 뭐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저와 트럼본이에요. 아, 트럼본 소리야? 네. 팩토리 라이브. 그래서 트럼본이 합주를 할 때, 트럼본 솔로를 할 때는 트럼본이 이 음역을 베이스 트럼본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생각하면 저 음역을 써도 무방한데 합주를 할 때는 베이스가 있잖아. 여기 베이스 기타 소리가 지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베이스랑 네네. 물리니까 좀 지저분해지는
느낌은 있어. 어. 오히려 투바나 요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 더블링을 하고 싶으면 베이스 빠밤 빠바밤 빠밤 이런 식으로 뭔가 리드미컬한 걸 더블링을 하고 싶었으면 투바가 더 나았을 수도 있어. 어.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 요 부분이. 왜냐면 트롬본이 가진 뽁뽁 하는 그 소리가 사실 저음역에 있지 않고 조금 중음역 이상에서 소리가 같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 그거 외에는 잘 만들었어.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드럼 리듬을 온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꼭 드럼 이거 세트 드럼이지 그지? 세트 드럼이라는 네. 거는 드럼들을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걸 얘기를 한다. 큰 북, 작은 북, 그 다음에 하이햇, 그 다음에 심벌, 탐탐. 이걸 다 모아놓은 걸 이제 요런 악기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타악기 전반에 관해서 타악기를 전체를 다 뭉뚱거려서 리듬을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해봐라. 리듬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라. 지금 만든 리듬도 독특한데 요거에서 네. 조금 더 변형을 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리듬이 계속 가는 게 아니야. 리듬이라는 거는 늘 바리에이션이 돼. 우리가 똑같은 리듬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늘 그 사이에서 살짝 계속 바리에이션이 되고 있어야 리듬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 네. 비근한 예로 8비트 그냥 8비트 리듬. 그지? 이거를 그냥 계속 하이햇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재미없지. 이 오픈 하이햇이라 그래서 하이햇이 닫혀 있는 소리. 그다음에 열려 있는 소리. 하이햇은 우리가 그 밥주걱처럼 이렇게 심벌이 두 개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발로 밟으면 이게 두 개 붙어. 이게 붙어 있는 소리야, 이게. 그리고 발을 떼면은 요게 열려. 이렇게. 그래서 닫힌 소리 오픈 하이햇하고 클로즈 하이햇의 소리를 리듬에 같이 활용을 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액센트를 부여를 해준단 말이지. 그치? 이거 요것도 바리에이션이야. 일종의. 근데 하이햇을 하나 치는데 클로즈 하이햇을 치는데도 이 연주자는 절대로 같은 세기로 치지 않아. 리드미컬한 걸 부여하기 위해서 같은 세기로 이렇게 치지 않아. 이렇게 액센트를 서로 달리해서 친다. 그지? 요것 또한 바리에이션. 그 다음에 고고 리듬 같은 경우에 이게 기본이지. 이것만 계속 반복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쿵쿵 따쿵 이렇게 살짝 바뀌지. 한번 쉬고 가기도 해. 그지? 계속 바리에이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리듬 계열이다. 그래서 리듬 계열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기가 정말 까다롭긴 한데 4학년쯤 이제 됐으니까 리듬을 원준이뿐만 아니고 원준이, 주성이, 또 다운이 한 명이 없네. 준우. 아, 준우 없구나. 그래. 서울 간다 그랬어. 준우는 서울 간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쯤은 이제 조금 그 과정이 이렇다. 3학년들한테도 또 얘기해 줄게. 처음에는 현악기가 있겠지, 그지?
현악기를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관악기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미성이 뭐 먹노? 니만 맛있는 거 먹나? 저 레모나 같은데? 오. 네. 그래. 목관악기 다음에는 금관악기. 금관악기가 상당히 좀 배우기 어렵지. 지금 이제 금관악기쯤을 한 다음에 이제 타악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도 공부를 해봐야 된다. 요런 정도의 순서를 너네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아. 이게 단시일 내에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안 되고 체계적으로 요 순서대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터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원준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운이도 그렇고 주성이도 그렇고 타악기를 집중적으로 리듬에 관해서 타악기랑 리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토요 레슨에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네. 오케이. 타악기 리듬들을 가장 쉽게 우리가 좀 접해볼 수 있는 건 뭐였노? 일찌감치 내가 좀 얘기 좀 해줬긴 해줬는데 데미지 같은 이런 시리즈들이 제일 연구하기에는 좋아. 실제로 음악에 쓸 때도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긴 하고 그리고 너네들한테는 없겠지만 데미지 2 있다. 나는 새로 데미지, 나왔어요? 새로 나온 건 아니고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이제 크랙이 풀려가지고 데미지 2 있다. 나는 너네는 없지. 2 어때요? 어? 2 어때요? 원보다 나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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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 있고 2도 추가된 음색들이라고 보면 되지. 데미지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루프로 리듬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 불러 올리면 잠깐만 이렇게 하나만 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악기들을 지가 알아서 리듬으로 막 연주를 한단 말이야. 아, 템포를 105로 해놨구나, 내가. 그래서 너무 느리더라. 데미지에 루프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메뉴에 보면 루프 메뉴도 있지만 싱글 메뉴들도 리드믹 수트 말고 퍼커시브 키트가 따로 또 있어.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악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타악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직접 리듬을 연주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악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리듬을 만들면서 놀아봐. 리듬 만들고 놀아보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녹음을 해보는 방법이 제일 좋아. 이렇게 연주도 하지만 메트로놈 들으면서
연주하는 게 제일 좋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들을 퀀타이즈를 딱 시켜놔 놓고 그지? 이렇게 이 정도 리듬이면은 스트링이 들어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옴니스피어에 있는 스트링을 한번 써 볼까? 옴니스피어에 패드 스트링에서 할리우드 스튜디오 스트링. 이 할리우드 스튜디오 스트링이 굉장히 음색이 묵직하고 요런 류에는 잘 맞을 것 같아. 그치? 이 스트링 소리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지. 계속 반복.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요렇게 어쨌든 요런 거 있잖아, 그지? 요런 리듬 타악기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리듬들을 여러 가지로 한번 연구를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해라, 원준이. 네. 오케이. 다음 다운이. 다운이는 영상이야. 미완성. 백스. 미완성 한번 들어볼까?
처음부터 다시 본 거지 지금. 네. 야 박수. 너무 좋다. 미완성이긴 한데. 야 나는 솔직히 이렇게 누구는 막 칭찬 많이 하고 누구는 막 칭찬 좀 덜하고 이런 걸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다운이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지 않, 아니, 그, 동의하나? 네, 동의합니다. 맞지? 지금 근데 4학년, 1학기 영상음악 이제 해야 되는데, 과제까지 어느 정도 정해놨는데, 이게 훨씬 필름 스코어 같은데. 맞잖아.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거 역대급인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별로 없었단 말이야. 내가 정말 4학년 1학기에 필름 스코어 가르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육 목표가 딱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이렇게 좀 너네들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필름 스코어에 맞게 그러니까 영상의 이 움직임에 맞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거 이걸 원하는 거거든. 3학년들 잘 듣고 있지? 어때? 네. 야 3학년들 소감 한번 들어보자. 수현이 어떤 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지? 네. 승현이는? 진짜 영상이랑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 맞죠. 그렇죠. 현신이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미성이는 너무 잘 맞아요. 영상이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야. 아니 그러니까네 4학년 1학기에 내가 영상음악을 과제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 이게 이제 1학년 3학년 한 해 동안 막세게 공부해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이랑 막 이런 걸 다 공부해서 가는 목표가 어디냐면 여기라고.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아 내가 이거 너무 한 사람 또 이렇게 칭찬하면 좀 그렇긴 한데 와 정말 어쨌든 잘했다. 지금 역대로 정말 졸업 연주 때 진짜 잘했는 애가 저기 그 채영이 동기 누구냐? 민소가 했던 어린 왕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진짜 참 잘 만든 작품이었거든.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작품인데 역대급이야. 지금 이렇게 토요 레슨에 그냥 소품으로 미완성곡 가지고 왔는데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어쨌든 내가 뭘 얘기하는지 이제 잘 알겠지 다운이는. 네. 뭘 원하는지. 와 이거 진짜 동작 하나하나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음악을 만드는 게 필름 스코어야. 영화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늘 헐리우드 애니메이션들 보면 음악들을 보면은 딱딱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했지 그치? 그렇게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오케이 잘했고 조금 있다가 내가 그거 찾아가지고 우리 못 본 사람들도 많으니까 한번 보여주려고 해. 민소가 했던 자 남은 사람은 한 사람. 대망의 주성이. 주성이는 다른 해설은
있고 바라만 봐도 오늘따라 애들이 전부 다 낭만적이네. 어, 이 곡은 어디에 또 1타 2피를 했느냐? 아, 이거 축가 요청인데 재즈틱한 분위기 내고 싶다길래 그 역시나 어, 실망시키지 않는군 주성이. 재즈, 그래 재즈처럼 하고 싶다길래 어 재즈 그래 주성이는 앞으로도 날 실망시키지 말고 앞으로 계속 1타 2피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네. 결국은 어 결국은 네가 외주 일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래 되면 그지? 어. 네. 그래 바라만 봐도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 내가 왜 박자 안 맞다 했잖아. 그 퀀타이즈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뭐야? 스윙이랑 16분음표랑 같이 따로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쌤 튼 거 보고 느꼈어요. 뭐야? 안 들어봤다니. 스윙은 스윙대로 하고 또 16분음표대로 또 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분음표가 들어가면 안 돼. 스윙곡에서는 16분음표 퀀타이즈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은 다 안 맞아지지. 스윙은 무조건 셋이 따음표로 퀀타이즈를 해줘야 된다. 스윙은 셋이 따음표로 무조건 돼 있다. 8분음표 셋이 따음표다 그게. 그러니까 그지? 자 이거 퀀타이즈 할 때 그냥 Q 누르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는 퀀타이즈를 반드시 셋이 따음표로 퀀타이즈를 해줘야 된다. 자 여기 위에 보면 퀀타이즈 옵션이 있지. 지금 16분음표로 돼 있단 말이야. 요거를 클릭을 해서 요 밑으로 내려와서 8분음표 트리플렛 셋이 따음표. 자 요걸로 해주고 Q를 눌러준다. 그러면 전부 다 맞게 퀀타이저가 돼.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지? 드럼도 똑같이 베이스도 이렇게 해줘야지 박자가 전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자, 요거 두 개 같이 선택한 다음에 8분음표 트리플렛 해놓고 Q 딱 눌러주면 두 개가 전부 다 맞아 떨어지겠지. 그래서 앞부분에 뭔가 조금 안 맞는데 뭔가 어쨌든 퀀타이저를 잘못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 베이스 기타가 잘못됐나 보다. 베이스 기타랑 퀀타이즈가 두 개가 엇나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 오케이, 좋아. 자, 마지막 우리 대학원 우리 언니 아들은 세리미를 제외하고는 숙제를 안 했네. 혼나. 자, 세림이 마지막으로 우리 천재 작곡기 게임 음악 같은 과제곡. 과제곡인 과제곡이래. 게임 음악 같은 과제곡이래. 자, 한번 들어봅시다. 마지막. 브라보. 담담한 척 저렇게 얼굴을 하고 있지만 세름이 역시 명불허전. 뭐 이것쯤이야 하고 지금 되게 담담한 척 표정을 그냥 뭐. 근데 속마음으로는 이것 봐, 나 이 정도는 한다고 막 이제 이런 느낌. 역시 명불허전. 그래. 오랫동안 내 밑에서 배운 진가를 발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오케스트레이션이 뭐 거의 흠잡을 데 없이 사운드가 좋고, 다운이한테 얼마 전에 좀 더 에픽한 사운드를 설명을 하면서 여기 브라스가 좀 촘촘하게 많이 포함된 이런 류의 사운드를 얘기를 했는데, 다운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면서 세림이가 보여준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그래, 이런 거야. 지금 밸런스도 되게 좋고 중간에 나온 피아노 부분도 느낌이 좋고 잘 만들었다. 뭐 내가 뭐 나무랄 데가 있겠니? 근데 늘 이게 미완성처럼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 맞아요. 항상 미완성 곡들이 올라온단 말이지.
그래. 뒷심을 좀더 발휘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뒤에 마무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게 또 중요하거든 곡에서 곡을 늘 펼쳐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못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 너네들 작업해보면 알 거야. 몇 개씩이나 그냥 시작만 해놔놓고 끝을 못 맺는 그런 곡들이 많은데 그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한곡한곡 우리 자식처럼 생각을 해야 돼. 작곡하는 사람들은 곡을. 그래서 좀 사랑을 다해서 끝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어이, 그래. 수고했다. 뭐, 끝내자고? 바로 끝난 줄 알았네. 아, 끝난 줄 알았네. 뭐야, 지금. 아니, 끝났는데. 뭐더할 얘기가 뭐 따로 내가 더 있는 건 아니고 끝났는데 아까 생각난 김에 그거 찾아서 내가 한번 들려줄까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 근데 찾기가 너무 힘들다, 야. 쌤, 맞다. 저랑 승연이랑 연주 수업 1, 2번 걸렸어요. 누가 얘기했노, 지금? 저랑 아, 승연이요. 1, 2번 걸렸다고? 네. 네! 야, 그럼 어떡하지? 어질어질합니다. 1, 2번 걸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할수 없이 허락 받고 미디어 음악으로 안 하고 그냥 일반 연주곡처럼 해서 해도 된다. 그건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한데 만약에 그게 며칠쯤 되노? 언제쯤? 한 2주? 2주 후에 하지 맞지? 않나? 2주 후에 바로 해야 되지. 네. 근데 지금 상태로 그냥 음악을 아무리 네가 자신 있으면은 한번 미디어 음악으로 한번 해보고 미디어 음악이라는 거는 아예 전자음악이거나 첫 번째 전자음악 형태로 현대음악이지 그지? 전자음악 형태로 된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무용음악을 하거나 뭐 뮤지컬 곡을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해. 대중가요나 이런 거는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고 컴퓨터로만 음악을 만드는 거는 좋은데 전자음악 스타일로 만들면은 그것도 가능해. 미디어 음악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매체와 결합돼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네가 지금 매체 다른 매체 뭐 영상이랑 이런 매체랑 결합돼 있는 걸 지금 바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기존에 곡 쓰는 방식으로 곡을 작곡을 하고 피날레로 너 피날레 쓰나? 저는 10을 썼었어요. 시벨리우스도 저도 10을. 시벨리우스 깔아놨거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시벨리우스 그 최신 버전을 깔아놨거든 컴퓨터에. 그 열어봤나? 있는 거는 봤어요. 그래서 곡을 기본 기존에 쓰는 방식으로 한번 네다섯 개 되는 악기로 만들고 그거를 그냥 이제 편곡을 컴퓨터로 해가지고 뭐 연주자 쓰지 말고 그지? 그렇게 발표를 하든지 뭐 유도리 있게 한번 해보렴. 네. 참고로 우리 클래스는 연주 수업도 나한테 무조건 레슨 받아야 된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내한테 궁디팡팡 맞는다. 알겠나? 참그참 난감하네 하긴.
잠시만. 자,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2016년도인데 졸업 연주. 2016년도. 2015년도. 2016년. 못 찾겠다. 고생했습니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뒤졌어. 그래. 선생님, 저희 월요일에 레슨 줌으로 하나요? 월요일? 네.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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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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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월요일은 1일이지. 그래, 네. 그날은 줌으로 하자. 한 주 빠지는 것보다는 줌으로라도 간단하게라도, 했는 것까지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시간은 그대로 하나야? 시간 4시, 네. 1일 날 나는 뭐 별 거 없으니까 출근할게. 집에 있어 본들 뭐 나와가지고 오버워치라도 하는 게 낫다. 야, 휴일 날은 오버워치 한 2시간씩 3시간씩 막 한다. 내랑 오버워치 할 사람이 없어 요새. 효진이도 별로 안 하고 오버워치. 씨. 해요 해요 같이 해요. 한다고? 네 안 하던데. 저 요새 조금 했어요. 야, 오버워치 하는 사람. 저요. 3학년. 아, 현신이? 네. 오. 그러면 윤수현이는 안 하나? 네, 안 해요. 승현이는? 저도 그냥 옛날에 했었는데 요새는 안 해요. 실망이야. 야, 주성이는 어마어마한 그 실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제. 아, 쌤, 제 아이디 누가 도용했어요? 어? 아니, 친구들도 다 삭제해 놓고. 헐. 아니, 번호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의하려니까 휴대폰 인증해야 되는데 인증을 제 폰 번호 못 하니까. 헐. 그거 그 고객센터에 네 주민등록번호랑 그 왜 신분 확인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다시 보내라. 아, 그거 했는데 걔가 또 삭제를 하더라고요. 뭘? 어이? 문의 내용을 또 삭제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네. 온라인으로 그렇게. 아, 맞네. 치밀한 사실이네. 야, 맞네. 그게 아니면 계정으로 들어가지 말고 문의를 해. 바깥에서 그냥 문의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봐라. 아이디는 찾았는데. 아, 계속 누가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쓰고 있네 보니까. 비밀번호 바꿔도 그래? 비밀번호 바꾸는데 걔가 인증을 자기 폰으로 인증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야, 이씨 이거 말도 안 되는. 야, 어지럽네. 자, 진짜 어지럽다. 내 그 오버워치 그 뭐고 그 배틀 태그
불러줄 테니까 친구 신청하도록 해라. 그래서 한 판 하자. 예. 샵 31956 31956 자 레슨 마치고 한 판 하겠노라. 자 오늘 수고했고 전부 다 건강하게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효진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니는 숟가락 들고 앉아가지고. 밥 먹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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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